포스트 나오나요? 하나씩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근본은 저다. 네. 하하. 네. 아, 알겠습니다. 아니, 아예 카우보이로 갈까요? 네, 오케이, 오케이.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밴드부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연을 처음 하게 됐어요. 근데 이제 밴드부에 들어갔을 때 오디션을 봤는데 제가 바이브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바이브에 수리아를 이렇게 열심히 불러가지고 그때 한창 그 먼데이 퀴즈랑 바이브밖에 몰랐던 그 시절이 있거든요. 아, 또 술을 또 좋아해가지고 수리아도 좋아하고 아마 요즘 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오래오래란 노래 또 굉장히 또 좋아했고 또 그 남자 그 여자 또 빼놓을 수 없고 바이브 정말 좋아했어요. 그 알 수 없는 그 있잖아요. 그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아, 나 음악을 하고 싶은갑다 해서 그때 음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고3 때 막 이제 실기시험이 있으니까 학교에 다 돌아다니면서 시험을 보는데 딱 직감적으로 알았어요. 아, 나 다 떨어졌다. 아, 그러면 차라리 내가 남의 노래를 부르지 말고 내 노래를 한번 써보자 해서 그때 그냥 통기타 하나 사서 독학으로 기타 치면서 노래를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아, 재수를 해서 그 싱어송라이터과로 입학을 했어요. 그때 이제 밴드로 이제 한창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. 지금 이제 기타 치고 있는 윤성호라는 친구랑 함께 열심히 했었는데 저희가 잘 될 뻔 했었어요. 그때 마침 입영 통지서가 와가지고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. 군대 갔다 와서 사퇴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네, 그리고 이제 앨범이 됐던 것 같아요.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목표를 세운 게 있었어요. 어쨌든 음악을 내가 나와서도 할 거니까 한 50곡만 쓰고 나오자. 여러 가지 막 들으면서 막 빌보드 차트 막 다 뒤져가면서 여러 장르의 곡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휴게실에 항상 구비되는 기타가 있었어요. 노트에다가 코드랑 이렇게 가사만 적고 만약에 호교나 멜로디가 기억이 안 나면은 이거 좋은 곡이 아니겠지? 하면서 이렇게 넘겼던, 버리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처절하게 하셨습니다. 아, 처절했죠. 처절했습니다. 제대할 때는 50곡을 다 채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 36곡 정도인가? 그 정도 쓰고 나왔는데 그때 곡을 쓰면서 성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약간 R&B, PB R&B 장르에 되게 빠지게 되고 소울 음악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때 아마 제 음악 스타일이 많이 거기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. 제 데뷔 앨범인 이제 How Tonight이 군대에서 썼던 앨범인데 클럽에서 천을 딱 보고 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, 사람이.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되게 좀 아름답게 풀어낸 노래가 How Tonight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진짜 이렇게 할 걸. 근데 조제라는 이름을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 있잖아요. 거기서 이제 따왔는데 지금은 제 최애 영화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좋아했어요, 그 영화를. 제가 8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. 볼 때마다 느낌이 항상 달랐는데 가장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여서 뭔가 공감도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조제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약간 좀 귀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시니컬한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게 저와 비슷하다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모습만 있진 않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끌려서 조제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조제가 너무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제 노래를 좀 못 찾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. 막 스펠링은 다 다르고 한국적인 읽히는 이름은 다 조제로 읽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조금 불편함이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그 영화에서 나온 오리지널이 조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약간 좀 위안을 삼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본은 저다. How Tonight이라는 앨범을 처음에 이제 앨범 커버를 생각할 때 그때 양치를 하면서 제 거울을 봤는데 제가 중학생 때인가? 그때 아마 혹성 탈출이 리메이크 돼서 영화가 다시 나왔을 거예요. 근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시저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생각이 나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약간 사람들은 이제 침팬지를 인간과 유사한 동물로 생각을 하지만 침팬지는 우리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? 음악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침팬지가 되어서 제 음악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릴지가 궁금해서 침팬지를 넣게 되었습니다. 늘 다 정말 제 자식 같고 제 아이들 같고 하지만 최근에 나온 제 정규 앨범 포스트 포스트 포스트의 침팬지를 가장 좋아합니다.
애니메이션 아키라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 앨범 커버 구상을 했거든요. 그 로봇이 된 침팬지를 봤을 때 디스토피아적인 부분들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, 눈빛에서 저만 느끼는 걸 수 있지만 약간 그 연민 같은 그 감정도 느껴져서 더 마음이 쓰이는 앨범 커버인 것 같습니다. 포스트 포스트 나오나요? 제 정규 앨범 포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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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요. 포스트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 할 때 뭐뭐 이후에라는 뜻이 또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 음악 세계관 이후에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, 근데 그게 약간 변화라기보다는 제 성장에 관한 이야기예요. 배치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게 트랙별로 다 색다른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. 사운드나 뭐 음이라든지 그런 걸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많이 했고요. 주제도 뭐 다 사랑 노래처럼 보이시겠지만 어떤 트랙은 제 자전적인 이야기도 있고 중독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되게 심오한 주제를 갖고 있는 트랙도 있고, 곡 하나하나만 들으실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분은 타이틀곡만 들으실 수 있는데 앨범을 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타이틀곡이었던 존 999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, 제가 이제 가상으로 만든 AI 존 999이라는 친구의 이야기인데,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지만 조금 형태가 달라요. 이제 AI가 인간을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그 AI의 입장이 돼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. AI가 인간의 마음,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좀 이제 로봇으로서의 그 자아가 붕괴되고 인간으로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곡이거든요. 노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랩 장르도 나오고 퓨처 장르도 나오고 또 마지막에는 또 이제 하우스 장르까지 나온단 말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장치들을 이렇게 좀 들어보셨으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세상이 막 발전해가지고, 네, 그런 시대가 온다면. 마지막 10번 트랙인 원더라는 곡이 있는데 처음으로 자전적인 이야기를 썼던 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 한 9살 때 이제 놀이터에서 다 놀잖아요, 친구들이랑. 한 7시쯤 되면은 형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다 제 친구 다 데려가는데 제가 외동아들이어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저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. 펑펑 울면서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썼던 제 자전적인 유일한 트랙입니다. 부모님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. 네. 앨범 설명란 같은 게 있잖아요. 웬만하면 잘 안 쓰고 싶어요, 사실은.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뭐 귀찮아서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정답이라고 믿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해서 안 넣고 싶은데, 그래도 어쨌든 그 앨범의 가장 큰 틀을 잡아야 되니까 이진법으로 이렇게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. 근데 아마 찾아보시는 분들 계실 테고 아이포스트 느낌표 이렇게 표시가 돼요. 그걸 이제 해독을 하면은 오래된 컴퓨터에서는 다 이진법으로 표현을 했잖아요, 모든 언어를, 언어 체계를. 느낌표까지 원래 이진법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 느낌표는 약간 제 약간 성장의 의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진법 컴퓨터에서 이제 새로운 뭐 386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진행이 되는 그런 걸 보여주는 문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넣었습니다. 제가 벌써 데뷔 5년 차라네요. 저도 몰랐는데 빨리빨리 내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좋은 곡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가장 추구하는 바니까요. 그래서 앞으로도 오래 걸리더라도 좋은 노래, 좋은 음악 많이 만들고 공연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. 좀 민망한데 그 앨범 포스트 포스트 그 앨범이 실물이 진짜 예뻐요. 이거를 근데 사시는 분들 아시니까 하나씩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것도 챙기지 마. 모두 내려놓자. 그녀의 손을 잡아.